진짜 오랜만에 박토를 떠납니다. 언제나 이 순간이 가장 설렙니다. 양재역 사거리에 사람 잡는 속도 방지턱을 통과해봅니다.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지날 때마다 정말로 공포스럽습니다. 세곡동과 자곡동 인근을 통과하면 어느 정도 서울을 벗어나는 기분이 듭니다. 저 멀리 할리 데이비슨을 탄 여성 라이더의 뒷모습이 보이네요. 투어의 워밍업을 위해 남한산 성길을 오릅니다. 1+1의 행운과 함께 투어 출발. 남한산성을 내려와 양평 방향으로 향합니다. 날씨 끝내줍니다. 서울을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함께 다른 라이더들을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일행들보다 먼저 도착한 장터집. 새로 도색한 주차선을 밟고 투어 시작도 전에 슬립할 뻔하네요. 하이. 나는 더워서 육회 비빔밥. 일행들은 드세요. 감사합니다. 국밥. 원주를 지나며 강원도에 들어왔다는 기분을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뒤따르던 카타나 라이더와 서로 다른 길로 갈라지며 서로의 투어를 격려해봅니다. 금요일 오후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를 전세 낸 듯 즐겨봅니다. 일기예보와는 달리 비구름이 몰려올 것 같은 하늘을 보며 조금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지 않고 마주오는 라이더들과 편안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순서를 바꿔가며 뻥 뚫린 도로를 즐깁니다. 별마로 천문대로 가기 전 잠깐의 휴식을 위해 마차리라는 마을에 정차했습니다. 조그만 동네 슈퍼에 앉아봅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나니 맑은 하늘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비어있는 도로를 누벼봅니다. 새 타이어를 장착하고 와서인지 차선을 밟으며 미끄덩하는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좌우로 선회하는 즐거움은 강원 내륙 산간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기가 막히게 맑은 날씨, 어떤 풍경이 우리를 마주할지 기대가 큽니다. 바이크도 쉬어가고 사람도 쉬어가는 편안한 풍경. 발 아래 보이는 영월 시내의 전경, 동강의 풍경이 미니어처 같습니다. 카페 옆 활공장으로 나오니 눈앞에 걸리는 것 없이 훨씬 더 시원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풍경을 마음속에 담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영월 시내를 통과하며 아까 전망대에서 본 그 풍경이 여기쯤이구나 라고 회상해 봅니다. 영월에서 태백으로 향하는 고시골 방면의 길, 이 다리를 건널 때면 어쩐지 바이크 여행자의 진짜 낭만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간판이나 전기줄이 없으니 시야가 너무나 청정합니다. 해를 등지고 달리니 나의 그림자가 라이딩 메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1박 2일 투어의 하이라이트였던 산꼬라데이 길, 모운동 길이라는 곳에 접어드는 길목입니다. 이제 얼마 안 된 조경수들이 아기자기하고 귀엽습니다. 신호등 하나 없는 이런 깨끗한 짧은 와인딩 길이 약 20여 분간 이어집니다. 절벽을 끼고 달리니 주위를 기울입니다. 이런 산간마을의 마을도로 치고는 포장도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벽화들도 그려놓았습니다. 모운동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구름이 모이는 마을이라는 뜻이군요. 산꼬라데이 길 주행을 끝내고 마을 앞 커다란 고목나무 밑 정자에 앉아봅니다. 호젓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곳에서 동해안으로부터 넘어오고 있는 다른 라이더 동료 한 명을 기다려봅니다. 할리 데이비슨 로우라이더 등장. 몰래 한 투어를 협박한다는 핑계로 일동 웃음꽃을 피워봅니다. 자, 이제 배틀제 방면으로 출발. 지는 해와 짙은 그림자가 멋지게 어우러지네요.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이 모운동 주변은 외딴 시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조경이 참 깨끗한 것 같습니다.
앞선 차, 마주오는 차 모두 발견하기 어려운 평일 오후에 강원도 내륙 산간길을 달려갑니다. 한편으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이 생각나서 마음 한 구석이 부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온과 습도 놓으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곡의 이름이 좀 전투적이네요. 타이트한 쇼코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끈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다 내려오고 나서 물어봤더니 저만 그런 느낌을 느낀 건 아니었어요. 도로가로 밀려날 만한 환경이 아닌데 무엇에 홀린 듯 브레이킹 포인트를 놓치면서 길가로 밀리게 됩니다. 아마도 내리막길 내내 뒤가 불안했던 것이 신경이 쓰여서 시선을 뺏겼나 보죠. 한번 털리고 나니 새가슴이 되어서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이틀째를 통과해 충북 단양 온달 관광지로 진입합니다. 이곳으로 접어들면 강원도의 그 찌를 듯한 산악의 풍경이 아닌 조금은 푸근해진 산들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굽이치는 도로들과 그 주변을 장식한 화려한 단풍 사진으로 유명한 보발재를 올라봅니다.
가을의 전망대에서 본 오발제는 이런 풍경이죠. 왼쪽 오른쪽으로 연거푸 뒤집어내는 모습이 프라이팬 위에 빈대떡 같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전망대를 생략하고 석양을 뚫고 숙소로 향합니다. 단양 시내에 진입해 내일 여정을 위해 기름통을 가득 채우고 숙소로 향합니다. 짐을 풀어놓고 카카오맵에서 찾은 도토리묵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군침 노른 떡갈 위에 소맥 한 잔을 말아봅니다. 이러면 날 따라와요. 대구에서부터 우리를 마중 나와준 로우라이더 S. 은은한 붉은빛이 매력적입니다. 와, 이거 완전 노총각 자취방에 친구들 놀러 온 느낌. 오래된 콘도에서 대학 시절 친구의 자취방 느낌을 느껴봅니다. 저도 쉬겠습니다. 물 끼얹고 오겠습니다. 리조트에 2차를 왔습니다. 오, 카메라 앞에서 빨리. 추천권만 좀. 기가 막힌 경품들이 많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발면과 볶은 김치 그리고 구운 소세지로 간단하게 해장을 합니다. 뭐 지켜지 보이는 다음에요? 정말로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의 느낌을 그대로 연출하고 떠납니다. 다른 클럽 멤버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곳 충주로 향하기 전에 우리는 충주어 남단 코스를 완주해 보기로 합니다. 오후가 되면 차량 행렬이 많아지겠지만 토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여전히 한적한 도로를 마음껏 즐깁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0점 만점에 100점 날씨.
계절의 여왕 5월을 즐기는 라이더들의 행렬이 반갑습니다. 할리에서 잠시 이탈해 급히 걸음을 주고 계신 한 라이더분이 카메라에 걸렸습니다. 이내 로드마스터가 잘못 찍어서 비포장길을 경유할 뻔합니다. 사전에 비포장길이 있다는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을 잘못 설정한 로드마스터를 타박해봅니다. 끙끙대며 바이크를 돌려 나오니 걸음을 주던 그분도 비포장길로 진입하려고 하네요. 식사 장소인 탄금대 왕갈비탕. 서둘러 미리 도착한 사람들의 바이크가 보입니다. 이날은 아레스 말고도 각자 초대한 여러 일행들의 바이크도 함께 있었습니다. 역시 아레스는 모아놓으면 더 예쁩니다. 식사 후 충주호 북동쪽에 위치한 카페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처음 와본 라이더들은 이 다리를 건너면서 가슴이 탁 튀는 풍경에 탄성을 질렀죠. 고저차가 거의 없는 호수 북쪽에 쇼커너 와인딩 길이 2분 이상 이어집니다. 클러치 조절과 스로틀 감각을 익히는데 이 코스만큼 좋은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시원한 풍경은 덤이고요. 꼬부랑길을 통과해 소실점 저 너머에서부터 가까워지는 동료 라이더들을 촬영해 봅니다. 아 예뻐요. 아 굿굿. 아이고 경식 형님 803 아니죠? 예 먼저 가세요. 바이크에 함께 입문한 지 갓 1년이 된 부부 라이더들의 뒷모습이 참으로 멋집니다. 지900RS, G650RS 전국 정모 현장 커피라그에 도착했습니다.
유명한 장소여서인지 이미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차곡차곡 주차를 해봅니다. 입이 쩍쩍 말라붙을 때쯤 시원한 아이스커피. 이날 모임에 게스트로 참여한 유튜버 충이로 보입니다. 유튜버 라이더캥호님, 지구백 RS SE의 오너이시죠. 대구에서 오신 부부라이더 형님 내외는 평소 유튜브에서만 보던 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쑥스러워서 같이 찍자고 말하지 못한 한 회원님도 슬그머니 사진 앵글 속으로 향합니다. 하나 둘 셋. 30명이 채 안 되는 우리를 위해 마련한 듯한 이 공간이 참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찬란한 호반을 풍경으로 두고 진행된 경품 행사. 이거 뭐야? 소고기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추첨할 때 경찰관 불러야지. 자, 다음 상품은 그 게이스피드 에어밸브입니다. 저희 그 부치가 일자로 서 있어서 공기누실 때 불편하실 때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동사 타이어 교체하실 때 교체하실 때 한 대분 한 분께 드릴 거고요. 추첨하겠습니다. 야, 협찬 내가 했는데. 협찬 내가 했는데 거기 좀 지켜줘. 죄송합니다. 우리 예전 당장님 그리고 우리 카페 초창기 멤버 진짜 초대 회장님이시, 부회장이세요? 부회장이시, 이승길 회원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품은 여기 현물 준비돼 있고요. 네, 16번입니다. 제가 준비한 경품이 운영진에게 당첨되어 조금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외치자. 갱갱갱 한번 외치자. 푸짐한 경품을 준비해준 라이더 갱어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그의 시그니처 갱갱갱을 함께 외쳐봅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스크림 설레임과 닮은 루프로맥스 엔진오일 첨가제. 먹으면 죽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맹독성 설레임. 일정 부분을 어려운 뉴스를 위해 기부하자는 취지로 만든 열쇠고리 받으면 10만원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5번. 이미 열쇠고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한경호 회원이 당첨되었습니다. 10만원 기부. 또 다른 열쇠고리 당첨자. 바람막이가 있어. 자, 10만원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와. 이날 모두가 탐냈던 경품 치중에 미출시된 모튤 바람막이의 주인공은 대구에서 오신 홍수님이 가져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 없게끔 루프로맥스 코리아에서 협찬해주신 옥탄 부스터를 하나씩 나눠갔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최고의 순간들을 사진에 남기고 길을 떠나봅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먼 길을 운행해 모여서 딱히 한 것도 없지만 그 자체로 즐거운 모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경품. 네. 영호 씨, 우리 같이 올라가면 돼요. 아, 네. 네. 어, 우리 기부 천사. 기부 천사. 고생하셨습니다. 기부 천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로의 복귀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순탄합니다. 재미를 위해 학달제 옛길을 통과합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강하게 내리쬐는 빗내림이 인상적입니다.
윌리한 거 아닙니까? 서울이네요. 서초 간판이 보이면 긴장해야 됩니다. 제가 사는 서울 서북권까지 한참 동안 도심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죠. 명불허전 양재역 사거리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부터 신대방동까지는 말 그대로 꾸역꾸역입니다. 누가 여기에 남부 순환도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남부 고구마 도로입니다. 미간을 때리는 서양에 맞서면 집에 가까워옵니다. 마중 나와준 것 같은 2호선 전철의 동행에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고봉범처럼 꼭꼭 눌러 담은 1박 2일의 여정이 끝났습니다.